반갑습니다. 존경해 주신 메가스터닥스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9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9월 모의고사 2학년 전반부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물론 굉장히 쉬운 문제죠. 27을 우리가 3의 세제곱이니까 그곳에 3분의 2제곱을 하시면 지수의 확장 약분하셔가지고 3의 2제곱이니까 9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 뭐 암산하면서 실수만 안 하면 다 같이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로그의 성질이죠. 로그는 빼기가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니까 2분의 18 로그 3에 9가 되고 로그 3에 9는 3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가서 2 로그 33 로그 33은 1이니까 정답은 2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12에다가 코사인 3분의 4파이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2의 코사인 3분의 파이로 바뀌면서 코사인 60도니까 이 녀석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답은 2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4번 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래요. 4항에서 6항 넘어갈 때 공비 두 번 곱할 건데 그것이 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9로 갈 때는 공비를 3개 곱할 건데 아까 A, 3, 2, 6이라고 했고 뭐 공비를 우리가 제곱을 알게 됐기 때문에 공비 3칸 갈 때는 4, 5, 아니네 6개네 아래 6제곱만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래 6제곱 곱하시면은 얘가 9니까 아니지? 그 3제곱이 27이 되겠지? 6 곱하기 27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76에 42, 6에 12, 162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되겠지. 그죠?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이에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얘가 얼마냐? 라는 건데 걔는 지금 여러분 2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1에서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오시면 되고 그 녀석이 y값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정답은 3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눈으로 풀면 돼요.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5개의 합이 30일 때 2랑 4랑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등차수열 합공식이 처음 거 더하기 마지막 거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가 30이거든요. 근데 등차수열의 합 특징이 뭐 등차수열 합이 아니고 등차수열의 특징이 조그만 거 두 개 더했을 때 같아지는 것들끼리는 항상 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계산해도 되겠죠? A 더하기 A 4를 하라 그랬으니까 얼마입니까? 5분의 1을 곱하면 12.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또 1번이 되겠지. 그죠?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이고 호의 길이가 파이 부채꼴 넓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은 R세타이고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아니면 2분의 1 RL이거든요.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파이는 6분의 파이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이 일단 6이고 그거를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따라서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중심각 크기 6분의 파이. 3파이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었습니다.